수익성이 낮아 버스 회사들이 꺼렸던 지역에 이달부터 광역버스 노선 16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버스가 잘 다니지 않던 지역까지 광역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승객이 많지 않아 버스 회사에서 노선 개발을 꺼렸는데 최근 노선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단은 배차 간격이 줄어들었고요. 1,300번 한 대만 있을 때는 서서 갈 일이 되게 많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버스가 한대더 생긴다면 그쪽 앉아서 편안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청정 필터와 무료 와이파이까지 서비스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친절 교육을 받은 버스 기사가 내려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이 버스 처음 타봤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이 시간대에 버스 이제 타면 된다고 시간도 잘 알려주셔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는 노선 입찰제 방식입니다. 경쟁을 통해 노선 운수업체를 선정해 5년에서 9년간 한정 면허로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준공영제 도입 노선은 일정 부분 도와 시가 함께 적자 부분을 해소해 안정적인 노선 운영을 보장합니다. 덕분에 수년간 버스업체들이 적자로 기피하던 노선이나 외곽 소외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도민께서 필요하신 광역버스 노선을 더욱 확대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는 올해 노선 입찰제 시범 사업으로 반납 폐선 4개를 포함해 소외 지역과 신도시, 중소형 택지 개발 지구까지 총 16개 노선 120대의 버스를 운영합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